국민대학교의 멘토를 만나 뵙고 한번 배워보는 시간, K-멘톡의 두 번째 시간, 박진 교수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에서 글쓰기 과목과 한국문학의 예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 교수입니다.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글쓰기는 왜 중요한 건가요, 교수님? 글쓰기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가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. 자기 아이디어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필요성을 설득하고 진행 과정을 알리는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. 그 과정에서 글쓰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. 다양한 의사결정과 실행의 단계들마다 기획서, 제안서, 각종 보고서 같은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느 팀에서나 환영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실용적인 면 외에도요, 글쓰기는 사고력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. 진짜 수준 높고 깊은 사고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돼요. 이때 글쓰기는 글을 이제 문장 표현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. 구상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수정해서 완성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체계화하고 막연하던 생각들이 구체화되고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진짜 수준 높은 사고에 도달할 수 있어서요. 이런 관점에서는 글쓰기 연습이 사고력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글쓰기를 연습하면은 글재주가 정말로 느는 건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재주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좀 선천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 같아요. 글재주라고 흔히 글빨이라고 부르는 거죠. 네, 글재주는 좀 타고나는 면이 있고요. 개인차가 있는 게 맞아요. 그런데 글재주가 없어도 글을 잘 쓸 수 있어요. 글재주라고 하면요, 글을 막 거침없이 써내려 간다든지 글이 매끄럽다든지 하는 이런 특징을 말하는데요. 꼭 그래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글이 다 좋은 글인 것도 아니에요. 좋은 글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좋은 글은 자기 관점으로 대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, 자기가 고민한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써서 전달하는 이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 글이 설득력도 있고 참신하고 호소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겠죠. 그런 글은 연습을 하면 정말 많이 놀랍도록 향상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글쓰기를 이제 학생들이 연습하고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법한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? 혹시 뭐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역시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짧은 글이라도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면 정말 많이 발전해요.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게 제일 좋아서요.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영화, 시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시사 문제, 이런 걸 주제로 잡아서 짧은 글 한두 단락이라도 글을 자꾸 써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처음에는 간단한 메모 정도로 시작해서 관련된 글들도 좀 읽어보고 내용을 보충해서 그 짧은 글을 한 페이지 정도의 글로 확장해보는 연습도 크게 도움이 되죠. 그러다 보면 좀 더 긴 글을 써도 두려움 없이 좀 덜 어렵게 느끼고 글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.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많이 자기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. 자기가 쓴 글을 마치 내 글이 아닌 듯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뭔가 좀 수정할 부분도 보이고 그럴 수 있죠. 거리를 두고 혹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, 표현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어보시면 다음번에는 글을 쓸 때 그런 실수를 좀 줄이면서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수 있어요. 저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글을 써요. 메모를 많이 하면서 글 쓰는 편인데요. 처음에는 떠오르는 대로 제가 쓰고 싶은 말들을 좀 자유연상처럼 쭉 나열해서 메모하는 편이고요.
그러다가 이제 자료 읽으면서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좀 구체화하고요. 그런 다음에는 좀 순서도 재배열해서 정리하고 좀 체계도 따로 만들고요.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쓴 글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. 다른 독자의 눈으로 제 글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혹시 없는지 보충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글의 방향도 다듬어가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. 제가 레포트를 쓸 때는요, 제 실력이 의심이 돼서 제가 직접 읽어보아도 의심이 가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고, 그럴 때는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까요? 내 글에 정말 문제는 없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자신은 없고 이럴 때는요, 다른 사람에게 읽어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한테,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읽혀보지 마시고요. 믿을만한 사람, 내 글을 정성껏 읽어줄 사람한테 읽어봐달라고 부탁하고 의견을 들어보세요.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좋고요.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오류를 잡아내는 정도의 의견 말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독자가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국악관 8층에 마련된 글말 교실에 찾아가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신 교수님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여러분 글을 정성껏 읽어주실 거고요.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해 주실 테니까 두려움 없이 자주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. 시험 때 논술형 답안지를 서술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 순간일 텐데요.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로 이 답안지를 길게 작성하면은 점수도 잘 나올까,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교수님 어떤가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.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네. 물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은 확보가 돼야겠죠? 그렇지만 장황하기만 하고 내용이 중언부언하고 조리가 없는 그런 답안은 아마 길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.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건요,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맞는 답을 논리 정연하게 쓰시는 거예요. 그러려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공부한 내용을 다 쏟아놓겠다는 생각으로 막 정신없이 쓰시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의 흐름을 간단히 구성한 뒤에 그런 다음에 쓰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글쓰기에 실력을 늘려가기에 간단한 방법으로도 빠르게, 더 그럴듯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? 글쓰기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모든 글을 서두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데 중요하거든요. 네. 만약에 보고서 같은 형태라면 목차나 서론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본문 시작하기 전에 제목 바로 밑에 목차를 깔끔하게 뽑으셔서 박스 모양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넣어주세요. 목차가 논리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보이면 글 전체도 논리가 잘 서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다는 인상을 줘서요. 호감을 가지고, 신뢰감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서론도 이제 잘 쓰셔야 되는데 서론도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요. 이 글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왜 글을 쓴다 하는 문제의식과 연구대상, 연구방향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깔끔하게 드러내시면 훨씬 더 읽기에도 편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겠죠.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보고서 작성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학생들에게 저는 원래 글을 잘 못 써요, 전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요,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돼요. 그런데 그 학생이 학기 말에는 정말 훌륭한 글을 써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.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, 저 학생은 아마 여태까지는 진짜 자기 글을 써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. 그래서
자기가 글을 잘 쓰는지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글, 틀리지 않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가 한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끝내 소통에 성공하는 경험은 정말 뿌듯하고 어쩌면은 감동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나 여러 글쓰기 연습에서 그런 발전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글을 못 쓴다는 선입견 갖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글쓰기를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학생들에게 참 많이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박진 교수님과 함께한 K-멘톡은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 영상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